자, 셀트리온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이랑 합병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맞죠? 지금 일단 1차 합병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남은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전의 합병은요, 서정진 회장의 지배 구조에 대한 이 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강행하지 않았을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면 차트가 빡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나마 지금 셀트리온은 우리나라를 삼성바이오랑 양대산맥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잘 만들죠, 약도. 지금 중요한 건요, 생물보안법이 9월 달에 미국 하원에서 상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9월 달까지 계속 좀 뭔가 바이오주에서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셀트리온을 단타 치려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누가 단타 치러 들어가요? 근데 이게 우상향으로 차트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전 고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데 일단은 9월 말 정도에는 한번 던졌다가 한 대선 끝나고 다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매도 시점이 언제냐면은 9월 한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가 아마 가장 좀 팔기 좋을 때라고 좀 생각해요. 리스크도 생각했을 때. 일단 우리는 이번에 겪어봤잖아요. 이제는 뭐한 방에 뭐 몇백조가 날아가는데 하루 만에 전 지수가 10%가 넘게 빠진 걸 처음 봐가지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9.11 테러 때도 없었고 금융위기 때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루에 10%가 넘게 빠지는 건. 근데 역시나 일시적인 기우. 그런데 왜 저는 이놈의 그 한국장은 복귀에 다시 안 가는가? 아니 미국장, 일본장은 다 복구가 됐는데 왜 한국장은 왜안 가지? 참 진짜 아이러니하죠,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한국장이 쓰레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과연 우리의 또큰 손들은 뭘 하고 있을까? 연기금이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어요. 아직도 조금 팔고는 있지만은 수익 실현을 위해서 조금 파는 것 같고 아직 물량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애들이. 어차피 얘들도 팔때 올라갈 때 이렇게 팔기 때문에 이렇게 팔아요, 애들이. 매도할 때한 방에 다 팔지 않고 보통 다들 큰 손들은 고점에 던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올라갈 때부터 팔고면서 이렇게 계속 팝니다. 야금야금. 그래야지 최대한 많이 비싸게 팔수 있어요. 한 방에 이큰 손들이 던져버리면요. 차트 바로 하한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또 사고 있잖아요, 중간에. 맞잖아요?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렇게 계속 야금야금 샀다 팔, 샀다 팔 계속 하면서 올려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 23만원까지 간단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23만 원까지 수익률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투자하신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스윙 가가지고 나는 한50% 100% 먹을 거야라고 하기에는 조금 셀트리온이 10만 원대였으면 10만 원 초중반이었으면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한 20%밖에 못 먹을 거예요. 지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괜찮지만은 지금 새로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길게 크게 못 먹지만은 하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20% 뭐 어디예요, 여러분들? 혹은 뭐 10%만 먹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스윙으로 어차피 9월 말에 생물보안법 관련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맞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이제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이 있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제 로그인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링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얼마고,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관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알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은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 파워 보이시죠? 모닝 파워, 이렇게 모닝 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